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밤 9시 성당 문지기 김 사무장이 열쇠 꾸러미를 들었다. 성당 문단속을 해야 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주일은 저녁 미사가 있어서 밤 9시 30분 경에 퇴근한다. 저녁 미사가 없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마치 휴일 전날처럼 느껴진다.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 김 사무장은 소문난 다정한 아빠다. 사무장이 되기 전에는 주일이면 늘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를 했다. 하지만 이젠 접어야 할 꿈이 됐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능하면 점심 식사를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한다. 집이 성당 인근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을 몰라주는 신자들을 만나면 속상할 때도 있다. 아직도 일부 신자들은 사무장을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고용인으로 대한다. 본당 신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사장님이다. 그래서 말조심이 필수다. 조금이라도 성당 발전과 관련한 일을 하면, 말을 하면 사무장이 왜 나서느냐며 핀찬을 들을 수 있다. 월급이 궁금했다. 월급이요? 검소하게 살면 그리 불편하지 않는 월급입니다. 이 직업이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 일 못합니다. 신앙과 기도로 오는 참 행복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사무장이 열쇠 꾸러미기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문단속을 했다. 김 사무장의 세례명은 열쇠를 들고 천국문을 지키는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이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어제 이 부분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사무장님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사실 찾아봤거든요. 사무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사료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실은 잊혀진 존재.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라는 게 지금 그런 느낌들이 확 왔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룩보를 보면, 룩보를 읽는 순간, 아, 이렇게 사시는 사무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이 사무장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명이라는 것, 정말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그런 소명이 없이는 사실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일. 그런데도 물론 대부분 그렇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무장님하고 본당 신부님들 중에는 아주 좀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보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보약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 잊혀지고 있구나. 그나마 열심히 저 거리 있던 곳이 마산교구 사무장 뭐 협의 뭐 카페가 있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산교구 사무장 이렇게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웹 문서를 찾아보니까 거기만 유일하게 글들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인연적인 이야기지. 어찌됐든 사무장님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은 적어도 마산교구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다른 교구는. 그래서